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어제 1심 공방을 마무리하면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도 재판장에 나오질 않아서 이 구형량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판사의 최종 결정은 5주 뒤 4월 6일에 나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은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금 774억여 원을 강요하고 삼성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했으며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꿈꿔온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아갔다며 재판부에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으로는 최대치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상 뇌물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핵심 공범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고 재판 내내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최 씨와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변호인단은 기업들이 협박이 두려워 돈을 냈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실수가 있었지만 불철주야 대통령으로서 노력한 점을 선처해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로서 110여 차례 재판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오는 4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란입니다.